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크게 진정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오늘장 종목 고민, 내일장 시장 전망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닥터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지만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을 뒷받침해주면서 빅테크주, 대형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 마감하면서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3,030선 터치를 했고요. 종가는 오늘 0.74% 오른 3,029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에 연속 유입이 됐는데 오늘 장중의 매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5거래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의 매도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부터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의 탄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많은 종목들이 장중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스텔란티스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상승 동력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게임주들 흐름도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P2E, 이 플레이 투 언 게임의 인기가 주목이 되면서 오늘도 신고가 경신 흐름 이어갔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과 NC소프트 같은 기존 대장주들도 양 종목 5% 넘는 강세로 마감 짓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달러 환율도 1180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미국장의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강세 출발을 보였다가 중간에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개인의 좀 매도 확대가 좀 이어졌고 오히려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외인하고 기관은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네, 오히려 좀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강세가 좀 유지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개인이 집중 매수세를 보이면서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1.6% 강세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 초반에 양대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갭상승을 했다가 일부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오후장에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추가 상승폭보다는 오히려 유지하면서 강세 유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주, 이번 주 계속적으로 반등 장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오늘 일장 요약 포인트로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주 장세 속에서도 관심 종목들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신원이나 국전약품, 일진파워 같은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이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리뷰를 먼저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신원, 이 종목의 수익률이 30%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이 종목의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였죠. 10월 첫째 주에 그 남북 경협 관련주 우리 주식 레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별 매매 전략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 이후에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동반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 역시 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방송 공략 대비 무려 30%가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장 초반에 14% 넘게 갭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 급격한 하락을 동반한 시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섹터별 매매 전략을 취해서 남북 경협이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를 통해서 대장주 위주로 강한 수급이 붙고 강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 한 2주일 전만 해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신원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고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톡방에 참여해 주시면서 많이 인증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 관심주들을 리뷰해 드리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 이제 대북주, 대장주 위주로 움직이면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대북주들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도 좀 어렵고 대응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신원 말고 다른 대북주들의 전망이나 전략 같은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 북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딱 다자간에 엮여있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거나 혹은 반대로 크게 하락하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언제가 결과가 나오고 언제 지금 이게 성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판을 확 엎어버릴 정도에 끝나거나 뭐 이렇게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기대 심리 혹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점점 모아가서 매집해서 오히려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접근하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련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슈가 조금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조정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탄소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발전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주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원전주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각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전력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과도기적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는 탄소 중립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적게 낼 수 있게 산업이 점점점 기술이 개발되고 변화될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과정에서 이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저께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서 약속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 26.3%보다 대폭 상향한 40% 감축을 한다고 좀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도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탄소 기술 확보가 좀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좀 선언한 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무려 12조 원, 내년에 무려 12조 원 규모의 대폭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차츰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오면서 이 탄소 배출 관련주들 혹은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좀 수급이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원전주와 관련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하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전력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다시금 원전에 대해서 자금 눈을 돌리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가장 큰 폭발에 대한 위험 요거를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의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 개발과 혹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대나 혹은 탄소 중립에서 이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급의 좀 탄소 배출도 적고 그다음에 효율도 높은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점점 기술이 개발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오히려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좀 앞으로도 원전 관련주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 정부나 기업들의 공통된 좀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소형 원자로 SMR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 각국에서 개발 속도가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전 관련주 가운데에서 일진파워가 노란톡방 관심주로도 역시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을 높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진파워에 대한 또 전략을 한번 더 점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테마주로서 분류가 됐었고요. 원전 관련해서 소형 원자로 혹은 원자력 혹은 핵개발, 핵폐기 이런 와 관련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10월 6일 날 그 방송한 다음 날이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제가 톡방에서 공략했을 때는 충분히 조만간에 단기간적으로 원자로 관련해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거고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톡방 공략주로서 일진파워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1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도 안 돼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 하락분을 한 번에 만회했고 이번 주까지 계속적으로 강세 랠리를 보면서 어저께는 오히려 상가까지 가는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무려 그 공략한 대비 가격 대비해서 45%나 거의 10일 만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원자로에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파워 고점 부근에서 오늘도 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백신 관련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또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그 제약회사죠. 머크사에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승인 신청이 나와서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하면은 뭐 물론 원가적으로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뭐 원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네. 이런 게 치료제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전도 마찬가지로 뭐 감기 뭐처럼 그냥 많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약을 복용으로써 오히려 지금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비싼 만큼 아무래도 좀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각 국에서 우린 특히나 아시아나 이런 태평양 국가들은 처음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개발됐을 때 그걸 굉장히 좀 늦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위드 코로나로서 오히려 지금 방역 체계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서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지금 섭외에 나서면서 협상에 나서면서 오히려 지금 머크사를 통해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부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전 약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당일에 오히려 경구용 치료제가 충분히 이슈가 됐고 사용 신청을 보였고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말 10월 14일 날에 당일 날에 좀 톡방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당일 날에 오히려 상한가까지 가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고 어저께 그저께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상승폭은 충분히 보여왔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사용 승인 신청이 날 때까지는 충분히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보여줘도 관점에서 바라봐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큰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 괜찮다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이와 함께 또 노란톡방 관심주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한 종목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전약품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40%를 넘긴 상황인데 여전히 좀 긍정적인 전망 해볼 수 있다는 부분도 전략을 점검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과 또 관심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더 많은 도움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투자의 정석,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불스캡틴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나온 내용들, 더 많은 이야기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포인트 주식 레슨, 예, 불스캡틴입니다. 네, 제가 매주 지금 여러분들께 실전 주식 매매에 좀 유용할 수 있는 섹터별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필살 불수 기법,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 거의 두 달을 통해서 정형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살 불수 기법이 어떤 것이냐 해서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주식의 실전 매매에 가장 기초적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공식이다. 실질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시켜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러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찾아내는 것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쉽게 너무 많으면 또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누구나 따를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매에 통하는 섹터별 매매 전략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산업,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북경협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바로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산업이 점차 날로 발전하면서 암호나 인증에 대한 보안 기술이 굉장히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편하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점점점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인증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정보법 이후에 일반 개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 보호에 대한 니즈가 점점점 커지고 있었고요. 이런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보안 기술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 등으로 IT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을 많이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금융 거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렇게 좀 금융회사 위주로 소비자들이 형성이 돼 있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핀테크, 테크핀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오히려 IT 기업들이 이러한 금융시장까지 점점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스마트폰 이러한 보급 확대로 인해서 시장이 점차 판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이 필수적으로 받쳐져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 보안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의 매매 전략을 좀 오늘 소개해드린다 보시면 되는데요. 정보 보안 시장이 주로 어떤 것이 있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뱅킹 있죠. 우리가 계좌 이체, 계좌 개설 등 이러한 온라인 뱅킹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은행 창구 없이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뱅킹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계좌 이체,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게 있고요. 장점으로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나 없고요. 그다음에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은행에 가서 한 30분, 1시간 동안 기다렸다, 표 끊고 기다렸다가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체 한번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편리하게끔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보편화되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해킹이나 정보에 대한 유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금융사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술에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이 어디에 쓰이고 사용되는지를 인지하시면 그만큼 시장을 얼만큼 크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기업이 얼만큼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빠르게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게 간편 결제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로 인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삼성페이 있죠.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제로페이 등 이렇게 좀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간편 결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히려 또 이체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뭐 페이코 등 다양한 온라인상에서 쇼핑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마그네틱 보안 정손과 같은 근거리 무선통신 마그네틱 이런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같이 그냥 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인해서 결제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여기 사이에서도 처음에 인증만 하면은 바로 결제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코드 스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더 쉽게 QR코드로서 결제를 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간편 결제 시장이 이렇게 좀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거의 주축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다음 정보 보안이 들어가는 기술 시장으로 보시면 바로 보안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보안 및 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백신 여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유럽에서도 7월에 도입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한때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백신 여권 혹은 우리가 항상 컴퓨터를 할 때 V3 백신 있죠. 이러한 백신 그다음에 또 모바일 뭘 할 때마다 항상 백신이 뜨죠. 이러한 모바일 보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고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또 개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보편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문 인식, 몽체 인식, 안면 인식 등 이러한 생체 인식을 통해서 보안을 설정을 해서 간편하게 좀 인증할 수 있고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점차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여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작년부터 확산이 되면서 이를 백신이 출시된 이후에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국가 간 이동을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백신 여권을 만들자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 위주로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고 정말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백신도 한 번도 못 맞고 접종도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희망하는 쪽이 있고 오히려 좀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WTO 세계 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평등한 현 체제에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좀 표명해 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일반 선진국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등 오히려 접종을 많이 맞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이런 걸 도입해서라도 여행을 좀 하자라고 지금 국가 간의 교류를 하자라고 좀 많은 나라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여권에서도 당연히 보안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보안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있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여러분 중앙은행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 흔히들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중앙은행이 아니라 각 중앙은행 공인기관이 아니라 개발자 개인, 개발자가 혹은 발행자로 나서서 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을 해서 개인과 개인 거래를 보안 기술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든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은행이 오히려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중앙은행이 실질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이거를 CBDC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점점 화폐의 가치, 이런 종이로서의 화폐로 활용하기보다는 점점 앞으로 온라인 거래가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융통할 수 있게끔
점차 지금 개발을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서도 필수적인 게 들어간 게 바로 보안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인해서 생체 인증이나 혹은 또 다양한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정보 보안 섹터에 이러한 지금 정보 보안 섹터에 대해서 오늘 섹터별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섹터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좀 이해해야지 내가 이 섹터에 관련해서도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대형 뭐 송유관 올 하반기였죠. 미국의 송유관 뭐 해킹 사고가 있었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혹은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 뭐 해킹했다, 뭐 네이버 혹은 뭐 농협이 해킹 당했다 이런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오히려 이런 정보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대형 ICT 기업들이죠. IT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러한 대형 기업 IT 기업들이 상장 예. 여러 가지의 관계회사가 있죠. 종속회사가 있고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회사들이 신규 상장할 때마다 오히려 이런 보안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정보보안 섹터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노출이 되거나 혹은 정부에서 혹은 산업에서 집중 투자하고 투자 확대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블록체인 관련주들로 정보 보안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분류가 되면서 부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백신 여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섹터별 매매를 지금부터 정보 보안 쪽으로 준비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11월 3일 날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7월 달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었죠.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정보 보안과 관련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 서비스를 납품을 하고 있고 카카오에 납품하고 있고 혹은 카카오페이에 납품하고 있고 카카오뱅크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거래처들이 주가도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재료가 언론에서 좀 부각이 되거나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 때에는 이거 관련주,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정보 보안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페이의 신규 상장 전까지는 충분히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정보 보안 섹터 공략하면 섹터별 매매에 굉장히 좀 좋은 요건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창 블록체인 있죠. 2018년도 보시면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들 혹은 암호화폐들, 뭐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실물 가치가 없다라고 한창 비판을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오히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각 정부, 각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면서 기술 개발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입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 2018년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상하가 두 번에 연이어서 한 두 달, 세 달 만에 주가가 무려 200%나 넘게 블록체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핫할 때 급등한 이력이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블록체인과 관련 기술도 역시 굉장히 라운시큐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관련주로서 포함이 됐었고요. 백신 여권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으로 백신 여권 7월 달에 뭐 유럽에서 한다 해서 6월 달까지
그 백신 여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라운드 시큐어는 무려 100%가 넘게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죠. 가장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이죠. 6월 달에 디지털 화폐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4월 달부터 도입을 해서 시험 케이스를 해서 뭐 진행한다. 이러한 발표들이 한국은행에서 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CBDC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특히나 K사인이 거의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요. 무려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한 2주 만에 거의 한 130%나 높게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안, 정보 보안 업체들의 보안 기술이 좀 두각이 됐을 때 네,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섹터 향후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올해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아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 보험, 대출 등 이런 핀테크, 테크핀 업무, 금융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4월 때부터 계속 상장 심사하다가 연기되고 그래서 요번에 네, 4월 달 때부터 오히려 이러한 상장 신청 접수가 됐다고 했을 때 정보 보안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 근데 연기되고 하면서 지금 11월 3일 날 상장 예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 당연히 또 이와 관련해서 정보 보안 관련주들이 또 강한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21일이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경쟁률이 정말 몇백 대리다 이렇게 좀 강한 경쟁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있을 일반 공모청약에 있어서 25일, 26일에 있을 공모청약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상장했잖아요. 그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수요 공모청약 경쟁률이 정말 1000대 1이 넘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급등한 시장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시장 점유가 높은 만큼 거기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혹은 공모 청약에 대한 경쟁률,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상장 전에 공략을 한다면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섹터별 매매 전략은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섹터별 매매 전략 강의 오늘은 정보 보안주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간편 결제나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고요. 최근에는 또 백신 여권이나 디지털 화폐 관련된 모멘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설명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 꼼꼼하게 제시해드렸으니까 투자 포인트 한번 참고해보시고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들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히든 종목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데 또 오늘 가져오신 히든 종목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 게 바로 섹터별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번 주 히든 종목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정보 보안과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3일 날 제가 카카오페이가 신규 상장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월에 카카오에서 좀 분사된 핀테크 기업이다, 테크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결제 송금 서비스를 주로 했던 회사고요. 지불 결제 관련 서비스로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투자, 보험,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 거래, 디지털 손해보험, 그다음 마이 데이터 사업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핵심적으로 마이 데이터 사업을 앞으로 큰 뭐 사업의 중추적인 모델로 좀 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앞으로 기업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장 평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기업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서 수요 예측 결과를 좀 조사한 뒤에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모청약들을 경쟁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매수 해지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경쟁률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 충분히 카카오페이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공략하고자 싶은 다크호스 히든 종목은 바로 라온 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차트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요. 블록체인, 뭐 백신 여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요. 특히나 카카오페이 관련주로서 올 4월 달에 역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은행 모바일 뱅킹에서 국내 최초로 생체 인증 서비스를 좀 제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생체 인증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실질적으로 카카오페이에 이러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장 수혜주로서 거론이 될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최다 생체 인증 구축 사례를 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공공기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혹은 일반 기업들까지 아울러서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까지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 모바일 백신, 뭐 가상 키보드, 뭐 모바일 단말기 관리 뭐 등 여러 가지 모바일을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사용자들도 역시 많이 보셨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성 SDS에서 재작년에 뭐 블록체인 기술 기반 혹은 국내 뭐 디지털 화폐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관된 기술을 개발했다 했을 때 라온 시큐어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항상 두각이를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 SDS하고 협력을 해서 충분히 기술 개발을 한 이력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블록체인 생체 인증 기반으로 해서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디지털 화폐든 백신 여권이든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종가 마감이 4,995원으로 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오히려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차트로서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4,950원 오늘 종가 부근 마감했는데요. 네, 4,400원을 지지 기반을 보이면서 제가 골든크로스 자리 항상 말씀드렸죠. 골든크로스 자리를 여기 통과하면서 지금 뭐 깃발 패턴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고점 부근 충분히 윗꼬리 부분 잡아먹을 수 있게끔 강한 상승력이 오히려 카카오페이 재료가 좀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강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적절한 매수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장중에 좀 하락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있는데 그 장 중에 주가의 변동을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매매 전략을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장 중에 실시간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대한 개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타이밍에 어떠한 뭐 재료나 혹은 어떠한 언론이나 소식 등으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변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장 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정보 보안주 라운시큐어였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련주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체 인증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두 달가량은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는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종목명은 공개해드렸는데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전략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 시장 전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정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은 또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반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국채금리하고 크게 격차가 벌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이번 달, 10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 워낙 달러가 그나마 좀 상승세가 좀 제한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악재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반등세는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유지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반등 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밴드를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확인해보시고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서 또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 전망과 또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더 많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이야기, 업종 점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도움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